주제가 뭐냐면 내가 왜 보파를 적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썰을 푼다고 해야 되나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럴 거예요. 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야. 내가 왜 보파를 접었는지. 아니 일단은 접었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아예 보파를 안 할 건 아니야. 지금부터 아예 내가 죽을 때까지 보파를 안 한다는 건 아니야. 언제 내가 보파가 다시 하고 싶어져서 보파가 다시 생각나가지고 보파로 돌아갈지는 저도 모르는 미지수예요. 아 물론 보파로 돌아간다고 해도 오버워치랑 같이 하겠지. 하여튼 내가 왜 보파를 아이고 성황탄 내가 왜 보파를 접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면 항상 방송 킬 때마다 나오는 말이 라켄님 보파 접었어요? 라켄님 보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켄님! 이러는 말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말라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님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일단은 때는 제가 한창 잘 나갔을 때로 돌아갑니다. 한창 내가 버파로 전성기라고 해야 되지. 버파로 인기의 정점 제 기준에서 인기의 정점을 찍을 때였어요. 때가 중3 겨울방학이었고 나는 그때 저 렌즈 좀 걸린다. 아좀 이상했네. 그때가 내가 평균 시청자가 한 100에서 150 정도? 많을 때막 300명 정도 있어가지고 막 그때는 정말 거의 인기 정점을 찍을 때였단 말이야. 그때 진짜 하루라네? 한달 평균 수입이 유튜브랑 아프리카 합쳐서 뭐야? 유튜브랑 아프리카 합쳐서 하루 평균 수입이 50만원인가? 많이 벌땐 진짜 많이 벌땐 60만원도 벌었어. 한 달에. 아프리카랑 유튜브랑 합쳐서. 뭐야. 아, 슈밤. 어쨌든 그럴 수 있어. 안녕하세요. 그때가 진짜 내 방송 보러 오주는 사람들도 진짜 많았어. 아침에 키면 막 200명씩 왔어. 그때 진짜. 평균 200명. 원래 아침에 키면 나 진짜 방송 사람 없었거든, 옛날에는. 근데 아침에 키는데 가 200명 가량이 보니까 나도 진짜 신나더라고 그때는. 근데 솔직히 하이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만 해도 저 점점 버파에 흥미를 잃어가던 때였어요. 좀 시기가 좀안안 좋게 맞물려 들어갔어. 시기가 좀안 좋았지. 내가 인기가 한창 이제 한창 전성기가 진행되고 있는 틈에 버파에 흥미를 잃고 있다니 좀 시기가 안 좋게 맞물려갔지. 근데 뭐 그때는 사람들 많이 봐주잖아. 막 많을 때 300명씩 봐주잖아. 나 기분 좋잖아. 그때 중3이면은 50만 원이 진짜 애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때는 거의 용돈 같은 거는 진짜 하나도 안 받았어. 엄마 아빠한테 의존하지도 않고 그냥 거의 내가 사고 싶은 거나 내가 할 일은 거의 자급조족으로 했지. 그런 식으로 했지. 근데 이게 또 제가 이제 버파를 접게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바로 고등학교 입학이죠. 고등학교 입학에 고등학교 입학. 아 잠깐만 녹화 안 해두고 있었네. 아 몰라 나중에 따로 유튜브로도 녹화하면 되니까. 하여튼 뭐야 얘. 야 잠깐만. 어쨌든 가장 제가 진짜 고등학교 입학으로 처음에는 아 진짜 고등학교 들어갈 때 야자를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진짜 처음에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아니 이제 고등학교 입학한 것 때문은 아니지. 야 잠깐만 헤드 못 맞췄다.
말에 집중하느라. 어쨌든 내가 공고에 들어갔어도 계속 버퍼하면서 했을 거야 아마도. 공고 그런데 들어갔으면은.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했어? 내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가서 야자했지. 솔직히 처음엔 야자 아 그거 해야 되나 나 하기 싫은데 했는데. 처음에 진짜 하기 싫었는데 그 학교 내에서 반강제적으로 시키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엄마 아빠가 안 하면 많이 그 안 좋은 눈빛으로 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야자를 시작하게 됐어. 처음에는 그냥 아 뭐 그냥 10시에 방송 키고도 버파 방송 막 주구장창 하다가 그 녹화보 있으면 유튜브에 올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되겠지 뭐. 야자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어? 하면 좋잖아. 내 미래에도 그 뭐냐 데뷔할 수 있고. 야 잠깐만 지게 생겼다. 나 처음엔 그 뭐 긍정적으로 생각했어. 내 시종은 죽지 않아. 처음엔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지. 근데 이게 또 꼼짝 말라. 이게 또 그 하다 보면은 그 인문계에서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알아. 진짜 이게 공부를 애지간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뭐야 개조백 단점표. 공부를 애지간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제 그 자각이 들어. 거기다가 그 뭐냐 제가 방송을 해보니까 그 10시 때는 언제예요? 10시 때는 그분이 방송하시는 분이야. 일단 그분은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 9시만 되시면 그때는 버파 방송 틀어가지고 그 시청자 약 1000명 가량을 소유하셨던 그 전설적인 분이 지금은 지금도 그분은 5치로 넘어가서 지금 프로 선수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그 시간대면 그분이 방송하고 있어서 내가 야자 끝나고 방송하러 오니까 시청자가 그렇게 없어. 그래도 처음에는 한 50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뭐 그게 처음이지. 그 뒤에는 뭐 아 미친 그 뒤에는 뭐 몇 명 한 20명 정도? 그 정도 보러 왔어. 그 뒤에는 그거밖에 안 보러 왔어. 그래서 이게 점점 아니 가뜩이나 나 보파하기 싫은데 보파하기 이제 질리는데 이제 가뜩이나 보파하기 질리는데 보파하기 질리는데 시청자도 안 모이고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계속 해가지고 뭐 이제 보파도 재미없고 이제 뭐 아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었지. 그렇게 돼서 뭐 내가 그런 마인드 가지고 방송하니까 이제 버파 방송 보러 오는 사람들도 몇몇 보러 오겠냐고 그런 마인드로 방송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버파가 질려서 이제 다른 게임을 찾다가 이제 그때 마침 오버워치가 핫했잖아. 아이고 그때 마침 오버워치가 핫했단 말이야 졌네. 아니면 채팅창에서 싸우지 마세요. 그때 오버워치가 핫해가지고 호기심에 아 오버워치나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그날 오버워치를 사서 해봤어요.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재밌다 느끼지 못했어. 아 뭐 한 이 정도면 버파랑 좀 비슷한 정도인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 이게 왜 파츠야 내가 더 멋있었잖아. 내가 세 명 잡은 게 더 멋있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재밌다 생각하진 않았어 오버워치가. 근데 25레벨이 되고 경쟁전 한번 계속 돌리니까 아 요거 존나 꿀잼인데? 개꿀잼인거야. 네 일단은 뭐 경쟁전 일시적인 루따기 했지. 그냥 루슈만 존나 하면서 애들 힐따기 해주고 그냥 볼륨 높여주고 화물 비비고 막 그런거만 했어. 그런거에도 재미를 느꼈단 말이야 1시즌 때는. 이제 내가 이제 또 유튜브에서 이제 오버워치 관련 영상 계속 보면서 막 겐지 영상 막 그 겐지 팀 뭐 이런 거 다 보면서 아 겐지 하고 싶어지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내가 경쟁전에서 겐지를 연습했지. 그 뭐냐 프로필을 보면 알겠지만 저희 1시즌 때 겐지 5시간 했거든요. 근데 승률 34%에 목숨자 수치 1.45에
어쨌든 그랬단 말이야. 명중 22%. 그 준피의 평균 만밖에 안 돼. 정말 심각해. 내가 생각해도 심각해. 이거는 심해. 아, 브론즈 900점대의 겐지였어, 이거는. 브론즈 900점대의 겐지였어, 이거는. 레알로다가. 도라도로 떠난다. 레알로다가 브론즈 900점대 겐지를 내가 해가지고, 아, 나는 씨발 오버워치를 해도 안 되려나 생각을 했지. 아무리 내가 버파를 했다 쳐도 아무리 봐도 오버워치는 재능이 없어 보여. 그래서 다시 버파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는데, 아, 근데 버파 존나 재밌는데. 아, 이렇게 때 진짜 마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오버워치로 다시 갈까 아니면, 아니 오버워치를 갈까 아니면 다시 폭파에서 계속 썩을까. 뭐지 이 노래는?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닐 사삭쳐. 실버까지로 봐줄게요. 아유 고맙다. 근데 이제 또 내가 컴퓨터를 바꿔요. 오버워치 방송을 하기엔 사양이 좀 그러니까. 배가 버파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오버워치 방송을 하려고 컴퓨터를 바꿔요. 컴퓨터를 바꾸고 경진이 이 시즌 때 겐지 111시간 겐지 원침으로 가면서 승률 54%. 많이 높아졌죠? 목숨 단천치 2.88. 존나 높아졌죠? 시즌 최고 3500, 최종 3410으로 마무리하면서, 아, 할만하구나. 적어도 나도 그 보땡님처럼 막 심해 살면서 방송 안 해도 되겠구나. 난 그런 컨셉으로 안 가도 되는구나 라고 처음엔 희망을 느꼈지. 근데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뭐 그래서 이게 간단한 내가 버파를 적게 된 배경이고, 그 이후 얘기까지 다 늘어놨는데, 어쨌든 이거예요. 요약을 하자면, 일단은 막, 아, 이 영상을 보면서, 아, 이 영상 너무 노잼이다, 아, 스킵해야지 하고서 마지막 부분을 넘긴 분들에게 요약해서 정리해드릴게요. 아, 매크리, 쪽 나대지 마. 너 나보다 못 소지, 잠깐만, 이건 내가 말에 집중을 하느라. 이건 내가 말에 집중을 하느라. 새 사람이 된 기분이군.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그래서 세 줄로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나는 이미 버파에 그 뭐냐 흥미를 잃고 있었고, 그 와중에 난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야자를 해야만 했고, 매일 10시에 끝나는 와중에 나는 10시에 끝나서 집으로 와서 방송을 해냈지만, 10시엔 이미 그분이 방송을 하고 계셔서 내 방송에 시청자가 별로 없어. 시청자가 별로 없으면 나는 솔직히 시청자들 많고 그 뭐냐 채팅 보는 낙으로 방송을 한단 말이야. 님들이 보기에는 내가 그 뭐냐 아무런 소통도 안 하고 게임만 하는 BJ인 줄 알겠지만, 나도 은근 소통하면서 애들하고 즐길 줄 안다고. 나도 시청자 많으면서 시청자들하고 소통하고 그런 방송이 좋다고. 그런 방송이 좋은데 게임이 재미없어. 더군다나 시청자도 없어서 방송도 재미없어. 그럼 무슨 낙으로 내가 버파 방송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옵시 방송으로 갈아타면서, 옵시는 사람은 적지만 그래도 게임은 재밌으니까 옵시 방송을 하자 라고 하는 거야. 어쨌든 두 쪽이 만족이 안 되는데 한쪽이라도 만족되는 게임이 있잖아. 한쪽에서 만족되는 게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버워치로 온 겁니다. 네, 요약 끝.